기강남지역에 기강남지역에 하도금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하도금 내역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금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도금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설계 내역서 표준, 공개하셨습니까? 표준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모르지요. 말씀드리면 모르지요. 조금 전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를 대리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고요. 기억에는 없고요.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업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을 살짝 바꾸시면서 기업 앞에서는 누구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이걸 볼게요. 네. 임대료가 2조 얼마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 보니까 1조 네. 8천억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 어떤...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네. 기준 네.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다 돼 있네요. 자, 24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예,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대로 165만 원 곱하기 15%에서 15%를 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와요. 네. 남을 공격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셔야죠. 그래야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구로동 가셔서 가리봉동 그 가리봉동 도시 개발 누가 안 한 거죠? 박영선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구셨죠? 제 임기 때도 했는데 시행 주체가 누굽니까? 서울시가 아니 박영선, 그럼 700군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자고 그러면 다 만나 봐야 됩니까? 당연히 서울시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하면 시장은 만나줘야죠. 국회의원은 700명 되지 않습니다. 강남 지역에 비해서 비강남 지역에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거 정책으로 비강남 지역의 주거 격차 줄이겠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하고 차이가 나서 속상해하시는 비강남 지역 자녀분들 교육 플랫폼을 강남의 비강남 지역